여기도 홍도를 보시면 상당히 깔이 다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깔이 조금 더 진해지면 과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숙되면 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저장력도 떨어지고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이런 상당히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따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 보시면은 하늘 향한 열매에 배꼽 열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확을 필요하고 오래 놔둘수록 또 에틸렌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흡수나방이나 밤나방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가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다 붉은 열매인데 아주 진홍빛 깔이 났습니다. 과피의 색깔이 조금 검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과숙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열매는 곧바로 수확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보기는 좋습니다만 과숙이 되면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좀 수확해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낙과가 잘 되는 품종 홍옥이라고 있죠. 일부 낙과가 올 것이다. 낙과는 예고가 없습니다. 갑자기 땅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뿌리의 기능이 저하되면 낙과가 옵니다. 뿌리의 기능 저하 원인은 비가 장기간 계속 오면 뿌리가 침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 호흡 불량이 옵니다. 또한 장기화돼서 계속 가물게 되면 또한 수분이 부족해서 지상부로 수분을 제대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수체가 약할수록 낙과 현상이 더 많고 또 수체가 약한 그 나무에 과하다 착화되면 나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기 새끼인 열매를 낙과시킬 수 있다고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많이 언급드렸습니다. 올해가 비가 상당히 많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뿌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열매가 많이 달리거나 나무 세력이 약할 경우에는 상당히 낙과될 수 있다. 낙과 시점은 이렇게 푸른 열매에서는 낙과되는 경우는 100% 없습니다. 수확 근접기,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낙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멀쩡하다가도 그 다음 날 아침에 와보면은 밭에 벌겋게 이렇게 낙과된 현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홍곡이 낙과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낙과 현상이 원래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 뿌리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고 수세가 너무 약해도 낙과되고 비가 너무 없어도 뿌리로부터 지상부로 수분을 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낙과됩니다. 부호사도 아까 누가 댓글 오셨는데 부호사에서도 일부 수확 근접 무렵에 낙과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모든 품종이 마찬가지입니다. 낙과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이 수체가 뿌리 약해지면 생리적인 낙과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낙과 방지약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상 고민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속 현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난 다음에 낙과 방지약을 살포해야 된다. 안티폴 또는 칼슘이죠. 살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옥 품종에서 이렇게 대량 낙과가 생겼습니다. 태풍이 분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분 것도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낙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달린 것보다 떨어진 게 더 많습니다. 상당히 알이 굵은데 홍옥이고 상단부에 있는 열매가 몇 개 안 달렸습니다. 자동적으로 생리적 낙과가 왔다. 낙과가 많이 됐죠. 낙과가 많이 올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옥은 생리적 낙과 현상이 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오니까 많이 낙과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햇볕에 많이 노출됐던 일소 피해를 다소 받았던 이런 열매에서는 여러분 과피가 끈적끈적한 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가 과잉되거나 햇볕을 장기간 보지 못했던 이 안쪽의 저변 열매들은 색깔도 나지 않으면서 누래지게 익어버립니다. 햇빛이 없다 보니까 착식 발전이 안 되면서 지 나이는 다 먹고 그래서 누렇게 과숙 익어버렸다. 착식은 발련되지 않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익은 거는 수확해서 열과 피해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빨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기부 쪽에 기부입니다. 원 열매까지 기부에 바짝 붙은 거 이런 것들이 꼭지 효과가 많습니다. 비를 장기간 계속 맞고 난 다음에 대략 5일 정도 경과되면은 꼭지 열과, 심하면은 몸통 열과, 열과가 왔습니다. 예. 배꼽에서 몸통으로 이어진 열과가 왔습니다. 이런 열과가 빗끝이고 보통 5일 정도 경과되면은 여러분들이 유안으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계속 달아놓으시면은 열과 현상은 더 많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열과되면은 정품으로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해발 낮은 경우 논토형에 심은 열매일수록 열과는 더 심할 수가 있는데 해발이 높을수록 열매 조직이 야물다 보니까 열과 현상 덜 합니다만 그래도 비가 끝이고 난 다음에 수분 과 흡수 때문에 대략 5일 정도 경과되면 꼭지 열과나 배꼽 열과 몸통 열과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